아, 반갑습니다. 아이, 목이 안 풀려. 다른 건 괜찮은데 목이 안 풀려, 목이. A형 독감일 수도 있다고? 뭐 요즘 뭐 독감이 유행이야? 많이? 이다님 방송 시간이랑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 일단 화요일 휴방에 매주 평일은 오후 4시 반 시작입니다. 수요일은 아침 방송이에요, 수요일은. 아침 방송이라는 게 아침에 하고 끄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하는 거. 아, 이 차가 꿀물입니다, 꿀물. 꿀물이고요. 이 머리띠 왜 하냐면 내가 머리 감고 나면은 머리를 안 말리잖아. 머리 안 말리고 머리띠 안 하면 머리가 앞으로 다 내려와요. 존내 직모라서 머리띠로 고정해 놓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뒤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과학적인 액션이다. 노요일에 동생 통해 모닝콜 드렸습니다. 신우마탄 영상 잘 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야, 그 엊그제 수요일에 한우마탄 나왔을 때 있잖아. 그때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늦게 일어났거든요. 눈 떠보니까 수바 동생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더만. 그냥 아들 뭐 나왔대 하면서 이제 막아 엄마랑 아빠랑 다 방송 보거든. 심지어 장모님 장인어른 분도 이제 방송을 봐. 진짜 구라가 아니라 장인어른한테 카톡 온거 보여주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요, 보자. 홍서방 화이팅. 가끔 보는데 게임에 진심인 자네가 보기 좋네라고 카톡이 왔음. 아,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썰 풀려고 했었는데 저희 집에 뭐 가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샀습니다. 이케아 가서 샀는데 아주 익숙한 이름이 두 개가 있더라고. 아, 이다데스가 아니라 이다데스. 일단 요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좀 괜찮다 싶었는데 노르들리하고 이다데스하고 좀 고민 중입니다. 이케아 갔는데 이두 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노돌리님 나중에 보게 된다면 꼭 이제 결혼하시면 이 노르들리 좋답니다, 가구. 이다님 잠깐 강화하실래요? 잠깐 강화가 아니라 저는 지금부터 돗자리 피고 24시간 강화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돈만 주시면요. 너무 아이고 생애 100만 원을 갖다가. 고맙습니다. 따봉. 자, 잠시 결제 허가 좀 맡고 오겠습니다. 집주인님. 아, 이거 좀 물어보고 왔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치명을 해가지고 이거 학한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정치 선택에서 해제를 하셈. 전체 선택에서 해제를 안 하는 이유는 실수로 PC방 전용 패키지를 받아버릴까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려요. 어차피 얘 강화할 거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 얘 강화는 지금 이걸로 골드로 퉁치고요. 저거는 이제 남인파 때좀더 다이나믹한 연출을 위해서 하니까 그냥 보세요. 생각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수바 목이 트이네요, 좀. 감사합니다. 야, 근데 하맹 갈 거면 무기 수바 20한 3강 4강은 돼야 되지 않냐? 붙었다. 저거는 이제 남이카 때좀더 다이나믹한 연출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만 까자, 하나만. 미래를 팔아버렸다. 누구리 매운 것도 매운데 실링도 매워. 나 지금 실링 지금 600만 실링 썼어, 방금. 지금 봐봐, 실링 8500만이잖아. 이 실링 장난 아니라니까. 그렇지. 방구가 21일. 아, 방구 21일 찍어야 되네. 아, 펑커도 맞춰놓게. 이거 아파. 땅랩 사관문이 진짜 아파요. 오, 뭐야? 오, 그렇지. 지금 이대로만 붙어주면 이득이야. 아니, 할건 해야지. 잠깐만요. 아, 나 로아카드 샀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이 뜨거운 열기를 버티지 못했니? 허접쉐가? 아이, 충전을 못하잖아, 이씨. 아, 이거 참을 수가 없는데 이거 오늘 일산만 좀 털까? 이 새끼 또 장난질이네, 이거? 야, 이거 정수강 이골 맞나요? 한 덩이 1300골드요. 정수강 대청 보내주세요. 삽니다. 하나 한 덩이 1300골 삽니다. 1월 아닐까? 1월? 야, 10만 개가 왔는데? 아이고, 겹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갱투랑님 한 덩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파격 세일 한 덩이. 아이고, 10만 개면은 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선생님들 이제 그만. 야, 잠깐만. 좀 많아. 그만. 멈춰! 아니, 수마 40만 개.
아 말레분 좀 힘들고 무기 23에 방어구 올 21 찍을게요. 그리고 에스더의 기운 맞추면서 골드 여유 생길 때마다 얘 보석 하나씩 올릴게. 그래서 이제 치명이 먼저 좀 살려놓자. 그 다음에 살릴 캐릭은 아마 갈증 리퍼가 될 것 같은데 그거 님들 의견 좀 볼게요. 공농폭이요? 걔 올해 흉작이야. 나 재밌는 거? 나 솔직히 지금 다 재밌어. 나 약간 결혼 끝나고 와서 그런지 야, 로아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나 방송 끄고 카돈 돈다고 여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아니지 와이프가 약간 미친놈처럼 보고 있어. 나 원래 방송 끝나면 카돈 웬만하면 잘 안 돌았거든. 요즘은 카돈 도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냥 담배 피려고 하니 있는 거 아뇨? 아니야 솔직히 방송 끝나고도 나 전담 피는 거 그렇게 터치 안 해.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게임에도 돈을 많이 안 써. 이건 게임에 돈 쓰는 게 아니라 비품 구매니까. 이건 비품 구매잖아. 그리고 술 안 먹어. 친구도 없어서 놀지도 않아. 집에서 하는 거 음쓰버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전담 좀 피는 거. 완벽한 남자 아님? 별로라고요? 여신아 드세요. 어? 아싸? 오 진짜 남겠는데? 오! 아 봐 에스더의 기운을 하나. 야 현실적으로 가자 님들. 이거 멈추고 애기를 사고 나머지로 초월을 때리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24강 하면 무기 3개 달라진다고? 아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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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당장 사. 당장 사. 잠깐만 얘 초월 좀 해놓고 복제 주세요. 아니야. 복제 주세요. 왜 어렵냐? 형님 강화에서 돈 아껴서 여기서 돈 버리고 계시는 건가요? 아하하. 가자. 딱 두 번 포텐 터지자. 극락. 그렇지. 다시 한번 극락. 그렇지. 마지막 극락. 그렇지. 이다님 머릿속에 다 노리고 깨는 건지 그냥 죽대로 깎는지 궁금합니다. 맞추면 킥비 드리겠습니다. 트위치야 여기. 일단 이만 뛰어나. 카멘 하드 1, 2, 3 가실 분 오세요. 스펙 안 봅니다. 숙제 파티. 스펙을 안 보는 이유는 내 스펙이 똥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아니다. 숙제 파티예요. 스펙만 안 보는 거야. 진짜 날라가서 죽으면 용서하지 않아. 버러지 스펙들의 파티. 이야 든든하네. 든든 파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제가 가족 사진에 나오는 거는 수치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극딜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나 항상 말하지마. 그냥 이거 적정 내비면 안 죽으면 깨. 진짜로 죽으니까 못 깨는 거야. 어? 야 근데 얘 피가 왜 이렇게 났냐? 도로쿨 안 했냐? 안 했네? 좋아요. 내가 들어갈 리가 없지. 야 그리고 이거 님들 카메라 있잖아. 나 다음 주에 한번 들고 갔다 올게. 당분간 웹캠 방송합니다. 아니 나는 안 더운데 수박 카메라가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켜는 게 맞나 싶다 이거. 극한의 손해인데 아드 타이밍에 팔렙 리탈이라. 따오 따오 휴. 아 수고 이 관문에서 내가 강투로 가족 사진이 나왔다는 거는 상관문에서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난 믿어. 아 인간적으로 이거 파란색 졸라 안 보여요 사시나 하면. 당신 오늘도 표정이 썩어 문드러졌구만 기래. 집중 중이야 집중 중. 표정이 썩어 문드러졌다니 말을 갖다가. 아 수고. 너무 안 보여가지고. 아 이거 가족 사진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욕심이었나 보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원투원 클릭 어디야? 되게 빨리 깼지.